두 카드가 거기 빠지게 되면은 리신 브라움을 가지고 또 아발란체는 저울질을 할 수가 있겠죠. 야스 럼블 직스 룰루까지 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드라인을 숨기는 구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경기에 말씀드렸던 뭐 훈선수가 특패를 뽑는다면은 바로 거기 엘링케 제드를 출동시켜서 카운터 쳐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아발란치 입장에서는 지금 레드 사이드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호 쪽 라인보다도 확실히 미드라인이 네. 좀 핫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밴 좀 신중하게 밴을 하고 있습니다. 밴을 어디다 써야 할지 고민했죠. 리신을 그냥 자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죠. 잭스 역으로 잭스를 일단 밴을 했습니다. 이러면 리신이죠. 굳이 케일 선픽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뭐 광수현 선수가 케일 아니면 못하는 그런 선수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 경기 자체는 상대에게 브라움을 내주면서까지 K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3연속 K를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K를 먼저 선픽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블루 1픽이라는 어떤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자, 누가 봐도 리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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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리신 가져옵니다. 오늘 카직스만 플레이했었는데 카사딘. 근데 카사딘을 급하게 뽑아서 운영이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는 해보긴 해봐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발란체 팀 자체가 뭔가 개개인 피지컬로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력으로 승부하잖아요. 네. 네. 화면이 나가고 있었네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사딘 같은 챔프보다 약간 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화력을 낼 수 있는 오리아나 같은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카사딘을 그러게 된다면 안정이 되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탑에서 시바다 분명히 이 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지금 카사딘이 거의 밴율 97%인가 그렇죠. 네, 밴이 안되면 거의 무조건 픽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훈 선수한테 줄 거면 그냥 가져가는 게 나아요. 자, 일단 카사딘을 가져옵니다. 시바나와 함께. 네, 이번 턴에는 뭐 사실 따로 볼 것 없이 코그마 나미를 다시 예,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스래시로 틀어서 일단 스래시를 선택을 하나요? 루시안과 스래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스래시는 그게 있죠. 카사딘이 잠깐 리그에서 풀렸을 때 SKT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모습인데 카사딘 스래시를 통해서 카사딘이 균열이동으로 들어가면서 스킬쿨 한번 돌리면서 스킬을 싹 쏟아붓고 랜턴을 탈고 무사탈출을 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그런 어떤 궁합 좋은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스래시를 가져오는 선택을 했는데 오 그리고 역코그모나미 코그모나미를 오히려 아발란체가 가져오네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는 그 올림푸스 팀이 팀 색깔 자체를 좀 바꿨어요. 원래 바텀을 중심으로 거기에 다른 챔피언들이 곁들여지면서 맞춰주는 그런 한타 방식, 그런 운영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루시안하고 쓰레시라는 적극적이고 라인전이 강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캐릭을 고름으로써 분명히 지금까지 경기와 다르게 좀 더 재미있게 재미있는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트위치라든지 코그모 네.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항상 받는 싸움만 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먼저 거는 일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만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먼저 걸 수 있으면 걸어보겠다. 네, 이거도면 탑은 문도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네, 문도 오리아나 정도로 문도가 버티면서 이제 오리아나가 나중에 좀 화력 지원해주고 걷어내는 식의 플레이가 지금은 뭐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은 네. 탑리신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3경기고 뭐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탑리신은 좀 리스크가 거든요. 이럴 그렇죠. 때 픽을 하기에는 뭐 강승현 선수가 리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확실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문도와 오리아나 네 요게 딱 베스트 픽으로 지금은 보여지죠. 그렇죠. 그리고 훈강석화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요즘 포텐 터지고 있기 때문에 훈강석화 선수의 초보 중반 정글링을 믿고 약간 레넥톤 같은 걸 골라서 그 좀 시너지로 굴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문도와 오리아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 중요해졌죠. 네, 네. 정글 그렇습니다. 지금 잭스도 없고 리신만이 오케이 가이즈. So I'll let you guys listen to CV Max in game 2, right? So
I think that's enough. Stevie Max for now, I guess. And also, you can hear him in the background. Right? More so, if you really want to listen to the Korean casters, we'll post a VOD of it on our YouTube channel. Nice Game TV. This is 4.10 because 4.11 isn't applied to the Korean servers yet. As far as I know. Yep, it is 4.10. Yeah, this is the second tier to OGN. So teams that drop out of OGN will compete in NLB. So Concrete picked Mundo. Okay, he has picked the Bruiser, Meat Shield champion, which he is comfortable in. So perhaps Concrete will do better than he did in game one. And in game two, honestly speaking, his KDA was good, but I don't think Concrete played so well in game two as well. And Hoon with his Orianna, Lee Sin, they all have champions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right? And here we got, they got the Nami Cog. This is a composition to look for. So, Bam. I think they took the Shiv away. But they gift the Kassadin away, so that might be a point of concern. CJ Antis Hoon? I don't think Hoon ever played for CJ. He used to play for Najin, though. ITNJOY 홈페이지 가셔서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2,000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2,000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The Korean casters? I can't meet the Korean casters. ITNJOY에서 조립 PC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고급 대형. Yeah, they gave the Kassadin away.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Kassadin? I know the changes on Kassadin made him into a different champion. Kassadin used to be this super hard carrying, extremely mobile AP nuker, right? He would come in and just deal damage, erase one of your carries off the map, and he would rift walk away. But apparently after the remake, his whole mechanism changed, apparently. Oh, Hoon did play for CJ? 자, 그리고 슈퍼 레코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슈퍼 레코드 어떤 게임? When did he play for CJ? 자, 이들이 서머 2014. Oh, he never played for CJ. 시즌 타워가 가장 빨리 깨진 시간입니다. 롤챔스 16강 C조에서 나왔네요. 델리콘티어 네스가 So what sort of a champion did Kassadin change into? Did he change into more of a zealot, kind of a zealot? Because now apparently his skill set seems to be that what they gave him was you go in and you deal damage, you slow him down, and then they have add some magic damage on his auto and they just slash him with the auto. So did he become some sort of a blade warrior? 엠퍼러 나는상윤 니카 캡틴잭 오장원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뿌듯하시겠어요? 전부 원딜이네요. 네. 원딜 선수들이 KDA가 좋아요, 역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평균 어시스트 건자 그리고 체이 하트 로드 데이드림 선수가 네, 데이드림이 굉장히 뛰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킬 관율 사실 뭐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죠. 네. 마파 선수 그리고 네버다이 콩. Yeah, also Kassadin is played with the as AD Kassadin often too, right? They build what do you call it, Iceborne Gauntlet or Triforce, and then they build tank items on him. So is that Kassadin probably going to be top Kassadin or mid? 그렇습니다. 골드 획득량을 말하는 거죠. 나는상윤 선수가 여기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장원, 에이콘, 다대, 앰비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상윤 선수가 뭐 주요 네. 예, 원딜러들의 어떤 그 기록들에서 상위에 다 랭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KDA 탑 5입니다. 0903, 인벤저스 팀이죠. 네. 자, 그리고 체이 선수, 앰비션, 인프, 그리고 플레임 선수까지 KDA 탑 5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 레코드 살펴봤습니다. 롤챔스와 NL. A 4v1 meta grew out of favor, 네. I think. 리그의 어떤 상대적인 그런 것. 4v1 was used briefly during the last split, and people figured out a way against it. 못한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께 조금 더 리그에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재미를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록들을 누가 또 깰 것인가. 네. 뭐 특히 뭐 재밌는 기록들 예를 들면 뭐. 누가 가장 많이 죽는 4BO 누가 가장 긴 시간 동안 1랩이었나 그렇습니다. 네. 자, IT 엔조이와 함께하는 NLB 썸머 시조 1차 팀 아발란치 sort of composition any sort of a strategy to be honest but I don't think any team would really have 4BO as their game plan nowadays. 자, 이번에도 라이섭을 거나요 아발란치 하 So it's going to be a mid Kassadin. Kassadin does have a very hard time against an Orianna in lane, but we'll have to see, right? TMT 팀이 항상 초반에 별 욕심 없이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Orianna is one of my favorite champions in league. If I have to go to a mid lane, I always pick Orianna. 손해 보고 시작하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Yeah, White. Not Ozone. They changed their names, right? 네, 두 대 맞았죠. CEO 문제죠? 네. 서류를 던졌는데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뭐 슈바나는 또 다시 라인서프하고 뭐 정글 돌 가고까지 하고 있는. And we'll see a Thresh here. Thresh. A lot of people are saying. It's still the best support available. Much more OP than Braum. 이거 쓰레쉬만 빠지고 루시안 리신이 가서 견제할 생각인가요? 그렇죠. 이거 연기하는 거죠? 어? And Thresh knows that Brush is probably warded. 어? 약간 가는 무빙을 보여주는. So they know that. So they're not expecting Lucian and Lee Sin to be there. 그냥. 어? Okay. Whoever backs out, whoever loses this buff is gonna suffer. 네, 그렇죠. 여기서. And Kassadin is coming there to back them up. 이런 누가 고통받냐면 문도가 고통받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문도도 늦게 지금 탑으로 갔거든요. 라인 스왑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저기 라인 스왑을 할 거다라고 판단한 거 같은데. They're spending a lot of time there. Whoever backs up. Oh! Aqua Prison! Wow! 자 이거. 자 힘 회복까지 썼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의 감옥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러다 네. 보면. Okay, this is not over. This is not over. This is not over. 방울 저게. Oh, Lisa's really low on HP. 자체로 너무 위협적이. Oh, another Aqua Prison. Wow. Oh, Thresh is dangerous. Oh, double kill. 코그모가 더블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Oh. 오리아나 기습 점화 오리아나요. 오리아나 오리아나 has ignite. Lucian, okay, getting the kil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강타가 없어서 블루를 못 먹습니다. 자, 하지만 맞점멸. 맞점멸. The blue buff is going to be there for a long time because none of them have the smite.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 버프 아무도 못 먹었습니다. 예, 지켜냈습니다. 야, 이거는 훈 선수가 한 명 좋았네요. 이거 완전히 패망할 수 있는 거를 훈 선수. So Hoon turned around. Something that could have gone so wrong for TMT. 그 늑대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Conquer is going to have a hard time now. 결과적으로 카사딘과 슈바나가 보이지 않는 이득을 좀 본 게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코그모 더블 킬이 갖는 위력을 생각을 해 봐야죠. 일단 앨리스는 위쪽에서 시작을 해서 레드 스타트를 했고 네. 리신은 이랩갱. 오히려 리신이 활동할 수 있는 타임이 더 빨라졌어요. 저 이랩갱인데요, 이거. 네. 이거 전멸이 없죠? 코그모 전멸이 없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근데 1레비에 아직 쓰레쉬가 어? 순간이 텔레포트! 아 저 코그모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네 지나치게 쟀다라는 느낌이 자 그래도 4세째 찍으로 잘 밀어냈어요. 리신이 레벨 1 Conquer is there too. 안 쓰고 끝까지 쟀죠? 아 그냥 한번 던져봤으면은 쉽게 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강키 선수까지 일단 합류를 해주면서 같이 순간이동을 사용을 했습니다. AT Aux Zien. I cannot agree with you more. 그렇죠. You are so right. It's not that Lucian is OP. Like that is how strong an AD carry should be. But AD carries are so weak right now. They need to buff the other AD carries who are almost close to useless like Ezreal
Or, 중요한데요, 사용 자, 남이 앞전면. Naomi flash forward. Thresh is probably gonna. Do you have?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 이게 사실로. 약간 좀 아쉬운 오늘. It's a bit deflating. I thought they could get at least one in that situation. 그렇습니다. 자, 탑은 어쨌든 뭐 비등비등한 싸움을 해주고 있고 리신이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그냥 두 명은 둘이 같이 무난하게 클 것 같아요. 별 이변 없이 예. 운동화 심한하기 때문에 워낙 서로 잡기 힘든 예. 그런 구도죠. 가장 카메라가 안 비춰질 것 같은 라인이네요. 예. 이런 동안에 어쨌든 카사딘은 무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카사딘이 미드에서 뽑혔을 때는 좀 정글러들이 좀 활발하게 미드를 들르곤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카사딘 변화로 CS 먹는 것도 엄청 수월해졌거든요. 그걸 딱 보여주고 있죠 지금 데이터로. 이거 문도가 딜교를 이겨놓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 되게 좋아. 문도. He's doing well against. He has to be careful. 지거든요. 이거. 이거 의외로. 엘리스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엘리스 탑 가요. 탑 보고 있고요. 이거 리신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도 선수 판단을 해야 돼요. Elise is going top. Kankui has to be careful here. Kankui has to be careful here. 자, 요 꼬시고 있죠? He can't get too excited. Okay, Shyvana is enticing him. Shyvana is enticing him. He can't fall to the trap. He can't. 강규 선수 적극적으로 평타 들기 안 하고 거리 둡니다. 네, 이건 예측을 했고 아래쪽에 와드가 있기 때문에. Okay, I think Kankui sensed it. Yeah. Good play. Good instincts from Kankui. 타이밍 게임. Okay. Now, Elise is there. If the cocoon lands, Kankui is dead. Elise, level 3. Oh, cocoon missed! Q가 2렙 Q는 돼야 그냥 Q댐으로 죽일 수 있을 만한 파워가 나오는데 게다가 고치로 히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잘 피했어요. 이번에 시간 잘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리신 선수는 누나 파밍을 해줘가지고 네. 역전한 상황이고요. 정글링 상황이 앨리스는 아직 3렙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거 다이브까지 알고 잘 빠지죠. 자 봅니다. 레벨 업이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앨리스는 앨리스 저 진짜 방키 선수 너무 괴롭히고 무레가 뭐 피하고요. 뽑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직갈 타이밍. 와 방키 선수 지금 판단 어차피 시바나 피도 없고 I think all the AD carries are so shitty right now in the game. Like, and I just think it's really stupid how only a few AD carries are viable even in solo queue. And if we start talking about professional games, I think it's ridiculous how Kog'Maw, Twitch, and Lucian are probably the only playable AD carries at the moment. It's just ridiculous. In each lane... okay, that's tough. I think in top, currently... Shyvana, Kayle are the best top laners. And in jungle, Lee Sin, of course, and Jarvan, and maybe Elise. And in the mid lane, I think Kassadin, of course, and Lulu, Orianna. Are probably the best mid laners, and an AD carries Lucian, Kog'Maw, Twitch, and for supports, it's probably Thresh and Braum. They're the two top, and after that, it's Nami. 조합 자체도 사실은 뭐 후반 갔을 때는 이쪽이 무조건 좋다 그러지는 않아요. Kaylin is viable, but Kaylin is more of a utility pick, right? And also nowadays, now that Caitlyn is almost forced to go with the IE build, it's gonna that traditional problem that Caitlyn had that she has this, she severely lacks damage in mid game. That problem has came back. The whole problem with Caitlyn losing damage in mid game was solved by the Bloodthirster static shift build. But now this Bloodthirster is no longer a viable first item for Caitlyn. She's gonna suffer from that problem too. So I actually feel that Caitlyn will be picked less in professional games. In solo queue, I think Ashe is alright. Ashe is actually really strong. Late game, it's a huge buff to late games because you can rush IE first. But here's the thing, it just takes such a long time for AD carries to be relevant in a game.
other than Lucian or Twitch. So. 블루버프. 자 여기서 한번. 오. 오. 야. 어? 어. 진짜. 이게 스마가 거리가 딱 되네요. 궁광석화. 네. Q 스마. 정말 오늘. 광석화 자 이 닉값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야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Q로 체크하고 어 이러네. 그렇죠. 오케이 강타. 카사딘의 움직임만 보고 지금이구나. 기묘하게 오늘 좀 잘 됩니다. 홍강석화 선수가. 네. 네,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명확해요. 네, 고비대를 앞두고 있다는. 아 그렇습니까? 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화강반조네요. 아.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Yep, Corki, Lucian, and Twitch have the mid-game power spike. Whereas Caitlyn is so weak at mid-game if she builds IE first. Because Infinity Edge is such a bad item on its own. Yep, I think Corki is a pick with... Okay, right now... Ah, okay, Shyvana dead. You know Lee Sin with that ultimate flash? I think that combination really brought Lee Sin back to life. Because it used to be the flash ultimate. When flash Dragon Rage, players with great mechanics were able to juke that or flash away from it so that Lee Sin kicks them to a safer spot. But now with the Dragon's Rage ultimate, that combination no one can react to, not even Faker. 솔로 큐, Tristana is more viable than ever in solo queue. And Tristana's late game carrying is like, undisputably, I think, one of the hardest carrying AD carries there is. Her capability to carry late game is much better than those- Oh! Kogma! Flash away! Oh, the culling is interrupted by the bubble, and Kankui is there. Flash forward, the cleaver lands on Kog'Maw. Kog'Maw certainly dead here. Great play from Hugin, and Ella actually saved Kog'Maw, but that wasn't enough, and Kankui's teleport was used adequately here. Now, the gap between Shyvana is going to be even closer. Here's the thing, Tristana is really good right now in solo queue, but, and she works well with the Infinity Edge rush, so Tristana is more viable than ever, but in my opinion, in professional games, Tristana is never going to be played, because in professional games, you always have to be aware of lane swaps, and also, what determines professional games, because most pros are so good mechanically already. Mechanics don't separate the teams, I feel. It's lane management, how you manage your lane, and do your picks fit the strategy? How does your picks counterplay the other teams or whatever? So what I'm saying is minion control and lane control is exceptionally important. And Tristana cannot control the pace of her lane push. And that is a crucial, crucial weakness. And that's why I think Tristana will never be played in a professional match because she can't control the pace of her lane clearance and lane push. So Tristana, regardless of how viable she is in solo queue now, I don't think we will see a Tristana in professional play for a long time unless some team figures out a way to play it. But the Infinity Edge base damage buff really, really is a good choice for Tristana. 알고 있어요. 안으로 보고 있죠, 엘리스를. 그렇기 때문에 역갱 준비하고 있어요. 싸움이 한번. Yorick? 싸움이 보고 싶. Yorick is strong in lane. 싸움 걸 보고 싶은데. 아, 엘리스가. Like, no, I'm not like closing the door on Tristana. Like, a team can figure out how to play her. But so far as my knowledge goes, and I'm not a professional player. It's gonna be hard to play Tristana, but a team might figure out a way to play it, right? 네, My favorite League player is Ambition.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역동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긴 봤는데 네, 맞습니다. 카사딘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할 거거든요. Because I just think Ambition is a really good player and 네. I think if he gained some confidence back, he could really come back to top. And I feel like Ambition is one of the very few mid laners who survived throughout all the changes in the meta. Oh! Okay, so now this is it. And the bubble lands here, but oh, Lucian could be bursted down. Oh, one, two, three, coming! Not enough. 탓을 걸어도 코그모 뒤를 버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나미의 스킬 분배도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자, 하지만 리시노고요. 엘리스도입니다. 카사딘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ut maybe when lane control and minion control becomes a little less important. Oh, I Thresh just gave away Lee Sin's location. Did you see that?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앨리스도 왔고요. 어차피. 오, 고추 맞았어요. 무료로. 오! 아! 랩업! 케이든! Burning the flash. He doesn't have to call in. 그렇죠. 어? 어? The tower's not there anymore. Oh, I like Ambition because he's oh, Descendants! Oh my God, the Aqua Prison has been landing so well every time. Oh. Nami's Aqua Prison has been so on point. Every time Kog'Maw got caught, Ella was able to actually save Kog'Maw by landing the Aqua Prison on Lucian. That's wow. Ambition plays for CJ Blaze. 타겟팅 스킬을 그렇게 쓰지. 논타겟을 전멸 써서 쓰는 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험이죠 일종의. 예, 좀 쉽게 전멸 못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텀에서 이득을 조금이라도 챙겨간 TMT. Here's the thing. Like honestly speaking, 15초 정도 남아 있어요. If I'm so bad, why do you watch this stream? 인도가 살짝 남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레드 팀의 바텀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3일째 완성됐습니다. 코그모. 자, 코그모는 전멸이 남아 있고 루시아는 But anyways, I like Ambition cuz he's the I feel like he's the mid laner who was able to adjust to every single meta. He's been a top 5 mid laner in any sort of circumstance regardless of what champion is popular. Kassadin caught there. The culling will probably finish him off. Wow. Very close but Oh, Shyvana's in there really well, but the shockwave pushes him away, and can Lucian kite away? One more! Ah! Oh, the cleaver does finish him off, but Kangqi will probably die here too. 카사딘이 먼저 잡히긴 했습니다만 제어권 하고 잡힌 거고 그러면 시바나가 상대 딜러들을 다 Because I went to watch the stream in English, now I realize that you are bad and I will leave. Don't worry, ban me instead. 근데 용스티 많이 했거든요. 아, 몸으로 갑니다. 이건 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모든 각을 차단해 가지고 그렇지. 아, 이거 죽는데 이러면? 한 대 넘어서 죽죠? 아, 이거는 플러스. But I know that Ambition isn't the best mid laner at the moment, but I like him. And he's really good in team fights too, right? 네, 그 마카사이도 나쁘지 않은 게 시바나가 이제 휘저을 수 있게 각도 만들어 I really wonder what will happen if Ambition gains some confidence back and becomes that aggressive mid laner that he was. Well, why should I ban him? Like, okay. Well, anyways, he's putting up numbers on our viewers list, so that's good. Well, you're one more viewer, and I want higher numbers for the viewers, and you're adding one more number to it, so why ban you? 자, 잘했다고 하자마자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 그나마 랜턴으로 잘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Yeah, I thought Helios suffered a lot of heat that he didn't deserve. 뭐 물론 쿨가멜리스라는 개념으로 쿨감 위주로 맞췄다는 오케이긴 한데 적조합이 사실 얼어붙으시면 그렇게 코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I thought Helios was also like you know there definitely were times where Ambition played very poorly and Flame played very poorly too. But people were just so hesitant to put the blame on Flame or Ambition.
So they chose to So they chose to blame Helios or their AD carries like Captain Jack. Look how well Captain Jack is doing in Gen Air, right? 지금 워낙 잘 풀리다 보니까 템이 일단은 제법 잘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TMT가 과연 노련한 플레이로 Helios did play in the NLB finals though. 볼 수가 있거든요.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와, 하나 부족 확실히. 탱키하긴 하네요. Yeah, I think Lee, well, the thing about Lee is that they didn't have much time to go out and look for a jungler. But yeah. 자, 지금 시바나가 탑을 푸시하고 있고. Oh, people blame Ambition now. Yeah. 푸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hat's the thing, right? Ambition just doesn't seem so confident in lane now. Like when Ambition was called like, you know, First Blood Shun, that tag, that was actually okay because Ambition would play really aggressively. 이게 그러면 또 추가 킬을 하게 되고. Like every time Ambition gave away First Blood, Ambition would still be ahead in CS, but nowadays that's not even the case, right? Because I think he is really afraid to play aggressively now for some reason. And I've heard him say in interviews that, oh, I don't think I can ever beat Ryu, Dade, or Faker ever. And oh, that just makes me sad because I do think Ambition is a solid player and he has like 3 accounts in top 10 Korean solo queue. Which other professional player is able to manage that, right? 물론 뭐 강키 선수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그모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뤘어요. 3일체이기 때문에 녹습니다. Okay. Like he really wanted to get banned, so I'll ban you. 어떡하나요, 코그모. He really wanted it, I guess. So. 사실상 이제 엘리스도 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바나와 엘리스도 Yeah, even when SKT played bad, what MP5 Maker you said, even when SKT played bad, everyone keeps on blaming Piglin and Bengi. I think that's exactly like what happens. Because honestly speaking, I might get super flamed for saying this, but against Samsung Blue, I thought Faker didn't play the best of his games. 챔피언들이 그 코그모를 쉽게 볼 수 있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코그모한테 맞기 좋은 챔프들이라 샌드백처럼 거기다 카사딘은 카사딘대로 지금 가사딘 모드 No, it's been a while. So yeah, maybe he doesn't have 3 accounts there anymore, but 워낙 좀 핫했기 때문에 He has 3 challenger accounts though. 무난한 성장을 보였는데 And Deft has 2 accounts in like top 5 or something, right?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엘리케 선수가 지금 잡고 있는 카사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텀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간 쪽이 또 아발란체이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인 성장을 코그모가 해버렸어요. 네, 물론 LOL은 몰라요. 맞습니다. 아 지금도 미니언 먹고 뒤로 빠지는데. Yeah, mechanically I think Faker is really good, but like people have to realize that sometimes players are gonna play poorly and sometimes players are gonna be really good. Like, do you guys remember about 2 years ago when MadLife had godlike status and nobody could say anything bad about MadLife? And people got really frustrated with that, and MadLife ended up having a lot of antis, a lot of hate. And Faker is suffering from something like that too. Fans are so quick to put a certain player on a pedestal, and once the players don't live up to the unrealistic expectations they put on that player, they go on and start saying bad things about that player. And, like, Just because Faker doesn't dominate every single lane phase, that doesn't mean Faker is a bad player, right? So like they create these unachievable goals for the players, and then when the players don't live up to it, they start saying bad things about it and saying that they have fallen off. 힐의 중요성도 뭐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만은 자 포탑의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아. I really hate that, seeing that from some fans, right? Yeah, everyone has bad games, and also, like, no player is gonna be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forever. Do you guys remember, I'm not sure how many of you guys are StarCraft, were StarCraft Brood War fans, but I remember when Boxer was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and like, a few years after his prime, Boxer was no longer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And esports trends change quickly, and people learn from your styles quickly.
Everybody looked at how Faker played, they analyzed it, and they learned from Faker. So Faker is not going to dominate the league scene like he used to, and that's pretty natural, right? Yeah, like, if you like Faker, if you're a true fan of Faker, like, regardless of how well he plays or how poorly he plays, you should support him, right? Because being a fan means that you love him not only for his plays, but you love that player as a person too, right? Like, a lot of people, I mean, let's talk about MadLife for a second. People kept mounting so much pressure on MadLife, and when MadLife plays well, they would go like, oh, MadLife is a god. And when he plays poorly, they would say, they would talk all this shit about him. And those kind of people who, they're not MadLife fans, right? They're just bandwagon fans who go chasing after the best players. Like, if you don't want to support a certain player, that's fine, but that shouldn't lead on to criticizing players. I mean, just not even criticizing, just flat out insulting ad hominem attacks on players who are performing poorly at the moment. Like, what gave them the right to say all those bad things to MadLife? Just insult him as a human being, right? Like, they're not true fans of esports. Oh, well, it's an unofficial cast, so it's just random. I'm just talking to you guys about this. Yes, Arcanumio, I sincerely agree. People like Insect, MadLife, Faker, they were great teachers to a lot of pro players now, and I think the overall quality of professional play in League improved because of those players. No, I'm not a contractor, I'm an official employee in NGTV. Like, honestly, I might give, like, me being a caster, I probably shouldn't. Okay, this is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AD in the world? I think right now Deft is the best AD carry in the world. And Deft and 무슨 의미일까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조합을 나중에 할 때는 필요하고 지금은 이렇게 최대한 나는 쿨감만. I mean, Deft, Piglet, and Imp aren't they still the best? 뭐 솔라리 펜던트. 네. 하나는 벤시 정도. 뭐 가지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긴 한데. Yeah, exactly, exactly. Boxer wasn't the best player all throughout his career after his prime, but with him and his creative strategies and tactics, he opened a lot of door for new plays in StarCraft, and that developed the quality of the players for such a long time, right? Like how he utilized those units that weren't used so often, like how he used his dropships. And how he controlled the Marines, and like his creative tactics and his never die spirit and so forth, it really improved the StarCraft pro scene. And I think the same, I think we can say the same about Faker and Insect and MadLife. For example, MadLife with his, and Faker with his exceptional ability to calculate damage and get kills in lanes, and Insect with his jungle routes, his ganking routes, and he sort of paved the way for aggressive jungling plays. And also MadLife, he was the one who showed so many people that supports can carry the game too. So we, I will have respect for those players for a very long time. 할 수 있는 건 뭔가 다 했어요. 더 불리해지기 전에 아직 내가 좀 더 약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차피 더 불리해지긴 하시니까. 순식간에 코구마가 너무 네. 강력하네요. 네. 한 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이브가 일어나고요. 공기파 이후에 I think Doublelift, it's hard to say that he's a top tier ADC. Because I think Aframu is such a good support that. Like, I think Aframu is the best support in the world right now. I think Aframu is better than players like Heart or Mata, Mafa, or like those. I think Aframu is better than the Korean supports at the moment. But we'll have to see. Team Avalanche가 TMT를 상대로 패승승 승리를 가져가면서 진출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Like so, Doublelift benefits a lot from playing with Aframu. I think. Like he's Aframu is such a beast. I think he's better than Korean supports. He's so good. He's so good. Like he's the one, like the centerpiece of the CLG team right now. 거기서 3경기까지 가는 흐름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아발란체가 잘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아발란체가 참 열심히 이거저거 참여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Yep, you can hear the interviews. I won't speak during the.